안녕하세요. 영웅문 글로벌로 해외 주식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현지 시간으로 3월 25일에 뉴욕 증시에서는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접종 목표를 2배 상향하면서 취임 100일까지는 미국인에게 백신 2억 회분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 여행주나 항공주, 금융주 같은 종목들이 강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많이 최근에 다뤄봤었죠. 그리고 전일에는 유통이나 소매 섹터의 업종들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업종들은 유례적인 한파로 인해서 지난 2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3% 감소하면서 주가도 좀 하락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어제는 좀 오랜만에 다 같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유통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통업종 중에서도 코스트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코스트코는 방문을 하면 여러분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뭔가 대형 창고형 매장 그런 특징도 있고 또 시식도 워낙에 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식 같은 거를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시식을 정말 혜자스럽게 줘서 저는 참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코스트코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피자 한 판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코스트코를 좀 기억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CNBC에 따르면 모건스탠 에서는 2023년까지 장기로 보유할 가치가 있는 주식을 몇 가지 업종에서도 종목별로 몇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알파벳이나 나이키도 있었고 코스트코도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티커죠. 티커는 코스트코. 가격 가성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티커는 코스트, COST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2010 해외 주식 현재 가창 들어가 볼게요. 해외 주식 현재 가창에 들어가서 코스트코의 종목 티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트코는 코스트 이렇게 검색하면 코스트코 홀세일이라고 풀네임이 나오고요.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고 필수 소비재, 음식료, 소매 업종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약 1532억 달러, 한화로 치면 약 170조 원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3월 25일 기준에 종가를 지금 살펴보는 건데요. 2.46% 상승하면서 346.34달러에서 마감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 나온 김에 다른 유통업종들도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월마트부터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월마트는 여러분 티커가 WMT, 월마트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요. 0.6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타겟도 있죠. 타겟은 TGT 검색하면 자, 역시 2%대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노드스트롬 한번 볼까요? N입니다. 자, 노드스트롬, JWN 종목 티커 검색하면 6%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메이시스는 좀 간단하게 티커를 M이라고 기억하면 되는데요. 7% 오르면서 이런 유통업종 중에서도 마트나 할인마트보다는 좀 백화점 쪽에서 6, 7%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을 좀 우리가 관심 종목들을 묶어서 보는 거 여러분 관심 종목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제가 관심 종목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지금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는 관심 종목만 따로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2010 화면에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자, 2010 화면에서는 뉴스와 재무, 적정 주가, 투자 의견, 배당, 그리고 차트까지 한 화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0 해외 주식 현재 가창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각각 좀 살펴볼 수 있는 화면들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요. 좀 증권 업계에서도 코스트코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3월 25일자로 코스트코에 대해서 오펜하이머에서 지금 냈던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으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37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백신이 보급되면서 여행 사업의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거다,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사실 코스트코가 물건만 파는 줄 알았지 여행 상품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코스트코에서는 코스트코 트래블이 있어서 여행이나 항공편이나 크루즈라던가 호텔 이런 숙박까지 렌트카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백신이 좀 보급이 되면서 수혜가 늘어날 것 같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입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트코 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멤버십 제도가 있어서 회원들만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원제로 되어 있는 대형 할인점은 앞으로 더 유리한 입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UBS에서도 제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에 이 대형 매장, 대량으로 제공되는 상품, 다양한 상품 구성과 또 가격 경쟁 등으로 인해서 좀 1년 동안 기업들이 탄탄해졌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되고 비용 절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1년 동안 견고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BS에서는 코스트코뿐만이 아니라 BJ스 홀세일 그리고 월마트에 있는 자회사 이 샘스클럽 같은 곳들도 역시나 대형 할인 마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도 회원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향후에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지난 3월 10일에 코스트코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실적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은 재무제표에서 볼 수가 있죠. 2623 화면에 들어가 볼게요. 자, 2623 검색해서 코스트코 홀세일의 연간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요. 2021년, 자, 분기를 한번 볼까요? 2021년 2월 기준으로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15% 늘어나면서 447억 7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자 1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매출 비중이 크게 늘었고요. 이런 멤버십 제도 역시 상승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스트코가 이 3월부터는 최저임금을 기존의 시간당 15달러에서 16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가나 실적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후에 나올 실적에도 반영이 될 것 같으니까요. 2623 화면 통해서 여러분들 실적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연간 분기별로 실적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재무 차트 클릭 을 하면요. 재무 차트 실적과 함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갔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화면은 번호가 또 따로 있어요. 0606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0606 검색하면 재무 차트를 열어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트코 하면 제가 아까 전에 정말 왕 큰 피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코스트코는 참 혜자스러운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주 친화 정책도 잘하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잘 준다라는 얘기인데요. 특히 작년 연말에는 주당 10달러의 특별 배당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재기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코스트코가 이 늘어난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준 거죠. 자, 종목별 배당 현황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2653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2653 검색해 볼게요. 자, 검색하시면 지금 분기별로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니까 1년에 4번을 지급하겠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0.83%, 배당 성향은 28% 정도 됩니다. 자, 배당금이 0.70000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좀 혜자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지금 배당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봤던 메이시스가 0.37 정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노드스트롬도 보면요. 0.37 역시나 똑같네요. 그리고 타겟도 0.68. 타겟은 그래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월마트도 0.55로 아까 전에 코스트코가 0.7이었죠. 0.7이니까 코스트코가 좀 이런 업종들 내에서도 좀 배당을 많이 주고 있다. 주주 친화 정책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코스트코의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663 화면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2663 들어가서요. 자, 보면 우리 아까 전에 제일 최근에 올라왔던 거 3월 24일자로 오펜하이머에서 올라왔습니다. 매수 의견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370달러를 제시를 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3월에 초중순쯤에는 코스트코의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나왔던 의견들도 살펴보면 웰스파고나 골드만삭스에서도 나란히 매수 의견 제시했고 이때도 377달러, 370달러 정도를 제시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추천의 종가가 330달러 부근에서 움직였던 거에 비하면 지금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좀 제가 이 자료를 좀 조사를 할 때 많이 유용하게 봤던 화면이 있어서 이 화면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화면 번호는요, 2430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430. 자, 2430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닝스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게 너무 화면에 많은 것들이 보이죠. 그만큼 알찬 자료들이 꽉꽉 들어 있다는 건데요. 모닝스타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여기서는 미국 주식 추천 종목들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 종목별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코스트코도 있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쭉 내리면 코스트코 홀세일 나옵니다. 자, 이거를 누르시면요, 코스트코의 뭐 종가라던가 지금 일별로 어땠는지 배당이나 투자 의견, 기업 개요 모든 걸 볼 수 있고, 여기에 영문 보고서 그리고 국문 보고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PDF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투자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 거래할 수 있는 계좌가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모닝스타 리서치 신청하셔서 이렇게 리포트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30 화면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트코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차트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차트는 0601 들어가면 되죠. 0601 종합차트 열어볼게요. 자, 차트를 지금 좀 크게 보려고 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그동안 좀 올라온 모습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좀 확대를 해서 보면 3월 들어서 2월 말부터 3월까지는 좀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 최근에는 그래도 한 3거래, 4거래 연속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46% 올랐다라는 거 앞서 얘기를 드렸었고요. 제가 여기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 기타 지표를 추가를 해서 나만의 차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녹색 선이 나와 있긴 한데요. 제가 한번 어떻게 이 녹색 선을 설정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술적 지표에서 기타 지표 누르시면요. 여기 보시면 적정 주가, 목표가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이 녹색 지표는 목표가고요. 그리고 적정 주가를 누르시면 하늘색으로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인지가 그래프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코스트코는 거기다가 배당까지 주고 있었으니까 배당도 한번 눌러볼게요. 배당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 형식으로 그래프가 밑에 나온다는 거, 거래량, 배당, 그리고 목표 주가, 그 다음에 적정 주가까지 한 화면에서 보면서 나만의 차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0601 화면에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를 원하신다면 여기 X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 지표 역시나 삭제를 원하시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일반 지표 삭제를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코스트코를 가지고도 영웅문에서 어떻게 활용하면서 이 종목을 자세하게 좀 뜯어볼 수 있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스트코 홀세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다른 유통이나 소매 섹터의 종목들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도 영웅문 글로벌 활용하실 때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